보내시면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비법은 아예 안 할 겁니다. 정비법은 나중에 잘 찍으시고 나중에 요약지 끝나고 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따로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오늘 건축법 한 장짜리 받으셨죠? 작년에 건축법 한 장짜리 이 정도면 한 건축법에서 출제되는 일곱 문제 중에 네 문제 이상은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장을 나중에 1, 2, 3 수업 중에 내용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실 거고 그리고 나중에 따로 귀에 닿게 되면 제가 한번 이 한 장 가지고 쭉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장순 한 장인데 하면 이게 4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설명드리면 6시간 정도 걸리는데 대신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빨리 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모의고사 보시 전에 국토계획법 한 장 드렸습니다. 좀 수정하게 생겼지만 나중에 국토계획법 한 장짜리 드린 게 있고 건축법 주택법 한 장짜리 드리는데 이것만 잘 하시더라도 공법 점수는 50점은 충분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면 좀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해나가시는데 355페이지에 대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건너뛰시고 356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찾으셨죠?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 면적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1번 맞습니다. 우선 우리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1페이지 적용 대상 1. 건축물 등이고 행위 찾으셨죠? 옆에 칸 행위 찾으셨죠? 1번 건축 있고 2번 대수선 3번 리모델링 4번 용도 변경입니다. 우선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벽삼 계단이란 말 기억해 주시면서 1. 내력벽 여기 내력벽은 우리 벽에 못질할 때 못 튕기는 벽을 말합니다. 그 내력벽은 기둥과 똑같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얘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 대수선이고 30미만이라고 하면 소수선으로서 대수선 아닙니다. 그리고 기둥보 지붕틀 3개 가려놓습니다. 각각 증설해체하거나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둥만 3개 수선하면 대수선이고 기둥 2개 보를 하나 수선하게 되면 걔는 대수선이 아닙니다. 우리 대들보라는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이 보는 수직 구조이겠습니까? 수평 구조물이겠습니까? 보는 수평 구조.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가보시게 되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위층 바닥에 붙어있고 돌출된 수평 구조물을 보실 수 있거든요. 걔를 뭐라 한다? 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튼튼하게 만든 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계단 등을 증설해체 수선명하는 것. 5번. 다가오 다스에게 경계벽, 경계벽 추천했습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선인데 이 다가오 다스텍은 항상 문제되는 거에 주차장 문제이거든요. 함부로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여 세대수 늘릴 때 주차장 없이 세대수 늘리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계벽 앞에 다가오 다스텍 나오면 걔는 대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건축 내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최근에 2000 창고 화재 사건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게 외벽 마감 재료 때문에 인명피해 많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에 잡아놔야 됩니다. 시사상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주실 게 우리 센지지 판넬에서
양쪽 철반대고 가운데 스티로폼을 뒀던 것이 화재 발생하면 유독가스 생성되어 많은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감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증설에 제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투선병하는 것은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돌아오시면 내륙의 수선 시에 벽면적이 30m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 2단이다. 아니다. 확인되신 겁니다. 2번 지하 공장을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역사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역사에 상가. 걔는 건축물 2단 아니다. 건축물 2단. 지하 상가. 그리고 3번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 도서에 해당한다. 설계 도서입니다. 그리고 4번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5번 고층 건물 사셨죠.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보통 건물의 층고는 4m가 한 층이거든요. 30층 곱하기 4하면 120.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그리고 2번 문제는 옳은 거 모두 그런 거 찾도록 돼 있는데 저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우선 디귿 리얼 차셨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cm 이상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선에 해당한다. 내력벽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이죠. 이것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리얼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며 맞습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 가로 해놓습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네 가지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3번 면적 높이 층수 찾으셨죠. 양가로 2번 구성 등에 1번은 종류이고 2번은 구성이고 3번은 면적 찾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연면적 보시게 되면 2번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 제외되는 것으로서 지하층의 면적과 2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무엇? 피난 안전구역 4번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여기 아니 그게 여기 이거 보시는 예,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지만 용적률 계산 시에는 네 부분을 빼버립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지하층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23회 때는 3번의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을 각각 다루었기 때문에 눈에 한번 익혀만 주십니다. 그리고 기왕 보신 김에 바닥면적 찾으셨죠. 이 바닥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층 면적을 말하는데 바닥면적에 제외되는 것으로서 통행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와 공동택 필로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공동택 딸려있는 필로티는 바닥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2번 다락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보시고 3번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하고 있는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형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아예 제외시킨다. 눈에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은 5월달에 또 법이 바뀌었거든요. 5월달에 법을 바꾸면서 건축법상 철거란 개념이 해체란 말로 용어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 하나 기억나실 겁니다. 개축이란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한다. 이 철거란 말 대신 뭘로? 해체로. 그래서 이제 개축은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철거란 말은 없고 다 해체란 말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5일부터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제 철거란 말은 없고 다 해체란 말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은 시험 나오면 다 맞추시더라고요. 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철거란 말은 지금 있다 없다. 없고 다 무엇으로? 해체란 말로 바뀌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 1번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1번 필요 없습니다. 2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에 362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찾으셨거든요. 철도 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보행설, 급수, 급탄, 급유시설 죄다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찾으셨죠.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분리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작물 축조하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장짜리 보시면 1.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양가 1번 이거 보십시오. 한 장 옆에 짜리 한 장 보시면 우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이라 하고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등이 있다면 모두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적용 배제 사셨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를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가 아니라 가정문화 대신 임시지정문화재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은 작년에 얘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겠지만 현재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임시지정문화재로 개정되었다. 얘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철도계도 선로부지의 존재하는 운전보안시설 등은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고속도로 소유증수시설과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구로서 공장용도로 이동시운 것 하천구역 내 소문조작실은 건축법 적용대상 아닙니다. 5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눈에 확인하시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시험에 나오겠지만 기출문제는 안 올 겁니다. 왜? 30회 때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작물 찾았었는데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하면 모두 건축물로 취급되고 건축물과 분리 독립되어 있는 이옹담 사광 팔고 오태면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높이 2m 초과하는 옹벽 담장. 그래서 우리 산토끼라는 동요 기억나신다고 하면 산토끼가 아침마다 찾아가던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달샘은 이 옹담입니다. 우리 백록담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다고 하면 옹달샘이 바로 이 옹담으로 반오시고 얘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을 때 축조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높이 4m 초과하는 광고탑 광고판. 그래서 얘는 사광입니다. 6m 초과하는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않고 8m 초과하는 고가수조. 얘가 팔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 치다 보면
사광 나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명이 치다 보면 한 명 광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광 팔구로 처리해 주십니다. 바다 면적합 30m 초과하는 지하 대표 그리고 오태. 최근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5m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라고 하면 건축물과 분리되어 설치할 때 축소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그게 이용답 사광 팔고 오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토대로 해서 5번 문제 잠깐 살펴보게 되면 1번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통신용 철탑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 없는 거죠. 얘는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8m면 6m 초과하기 때문에 얘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2번 높이 4m의 옹벽 이용담 기억나시면 4m는 2m 초과한 것이죠. 그리고 3번 높이 8m의 굴뚝 이용담 4강 8구 5태에 포함되지 않다면 얘도 굴뚝은 6m 초과 시에 축소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지하 대피호는 바다 면적 30m 초과 시에 축소 신고 대상이며 5번 높이 4m의 장식탑 우리는 이용담 4강 8구 5태는 기억나지만 장식탑은 보지 못했다면 걔는 얼마? 6m 초과하는 때만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4m짜리 장식탑은 축조신고 대상 2단이다. 아니다.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 바로 6번이 되게 될 겁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찾으셨죠? 여기 다중이용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 하는데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에 구성 찾으셨고 1. 건축물 종류 찾으셨죠. 우선 고층 건축물은 층수 또 높이를 기준으로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일 때 초고층 건축물이고 중초고층 건축물 법률 용어에 준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찾았습니까?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우는 판문숙 그리고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하고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층수가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며 그 바닥 면적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우는 판문숙은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분과 이름 같은 판문숙이 계시고 이분이 자주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종교시설, 그래서 명동성당이나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리고 운수시설, 인천국제공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러한 것들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며 백화점, 판매시설입니다. 문화 집회시설 그래서 우리 극장이나 예술의 전당이 있다고 하면 예술의 전당이 있다고 하면 얘는 세종문화회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호텔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될 겁니다. 다만 이러한 여섯 가지 중에 동물원 식물원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기 동물원 식물원은 그 바다 면적 5,000 이상이라 할지라도 다중이용 건축물 못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설마 얘는 안 나오겠지만 준 다중이용 건축물을 함께 봅니다.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 준자 들어가게 되면 뒤에 나온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내용 잠깐 살펴보게 되면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 찾으셨죠. 종종우는 판문숙 눈에 보이시고
위관 장교 노동이란 말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은 종종 오는 판문속 여섯 가지의 용도의 규모가 5천 이상이면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5천 미만 1천 이상이면 준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위관 장교 노동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나는 태양의 후예라는 것을 본 적 없지만 그 태양의 후예에 등장했던 주인공 이름은 알고 계시죠? 송송급풀. 지금은 서로 갈라지셨지만 그때 송중기가 대의 계급으로 드라마에 나왔거든요. 그 대의를 위관 장교라 표현합니다. 소령이면 영관 장교이고요. 대의면 위관 장교.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셨는데 그 감동 줬던 게 노가다를 많이 해서 거죠. 그렇죠. 그 노가다를 우리는 뭐란다? 노동이랍니다. 그거 보고 감동하신 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자주 우셨나 봅니다. 근데 눈물 흘릴 장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업용이라고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관장교 노동 바다 면적합 1000 이상이면 죄다 준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여기 관광 휴게시설은 우리 놀이공단 에버랜드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롯데월드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다 면적합 1000 이상이면 준 다중 이용 건축물. 우리 버닝썬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는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바다 면적합 1000 이상이면 뭐다?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그런데 이 위락설이 바다 면적합 5000 제곱미터면 종종운 판문수계 위락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는 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를 할지라도 걔는 뭐다?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장례시설과 교육연구시설, 학교 도서관, 그리고 노유자, 그래서 경로당과 유치원, 운동시설 이러한 여섯 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여기 위락시설이나 관광시설의 규모가 5천, 7천, 8천이라 할지라도 얘는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지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바로 6번 보십니다. 1번입니다.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다 면적합이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종업 종종우는 종종우는 얘는 5천이면 5천 5천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용하는 바다 면적합이 5천 제곱미터인 10층인 식물원 식물은 추천 없습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 이용 건축물에서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다 면적합이 5천 제곱미터인 16층인 관광 호텔. 건축의 용도와 관계없이 층수가 몇 층 16층 이상의 경우는 죄다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3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로 사용되는 바다 면적합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위관 장교 노동. 여기 교육연구시설은 바다 면적이 5천 만이라 할지라도 항상 뭐다?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만약 이 교육연구시설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이었다고 하면 용도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는데 15층짜리이기 때문에 다중 이용 건축물이 못 되었을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문화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바다 면적합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동물원 식물원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얘를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7번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용도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용도 아닌 것. 16층 제외하고 5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 다중이용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종종운 판문숙이었습니다. 그래서 1. 관광휴게시설. 얘는 위관장교 노동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얘는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지 다중 이용 건축물은 아니다. 판매시설, 운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각각 확인되시겠습니까?
8번 제끼십니다. 이런 것 시험에 안 나옵니다. 9번 건너뛸 겁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용도 변경 사시였죠. 얘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 한 장짜리 사시였죠. 한 장짜리에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4번 용도 변경 찾았습니까? 동아리 요리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1페이지, 페이지가 없어 그런데 1. 적용 대상 찾으셨죠. 그리고 옆에 칸에 2. 행위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작죠. 이게 큼직큼직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인간이 좀 쪼잔해가지고 근데 이거 한 장에 맞춰내려고 저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고생한 티는 안 나 보이지만 그래도 좀 가끔 시간 내서 봐주시면 되십니다. 4번 용도 변경 사시셨죠? 예, 1번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건축주가 자기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안전하게 만드는지 확인고자 허가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 공사 기간이어야 합니다. 그 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건축주가. 그리고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 승인 이후 바로 즉시 만들어지는 것이 건축물 대장입니다.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보전 등기는 원시 취득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들고 가야 된다? 대장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장은 건축 공사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건축 공사 다 끝나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 끝나면 만들어지고 이 건축물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 수도권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멸실될 때까지 얘를 사용 기간에 변합니다. 그 사용 기간을 법에서는 유지 관리라 하고 저 유지 관리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 그리고 이 유지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지 관리 기간 중에 가끔 허가받지 않고 옥탑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철거 등의 시정명령 부과 대상이고 그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이행 강제급이라는 돈 내야 되거든요. 그 이행 강제 내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그때 관할관청은 허가권자입니까? 대장 만드는 시군구청장입니까? 대장 만드는 시군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축법상 허가권자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구청장, 특광이 허가권자로서 관할관청이 될 수 있지만 사용승인 이후에는 관할관청은 오직 누구만이다?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이고 용도 변경한 자는 누구이다?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 대수원만 허가권자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등장하는 것 아니다. 그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그 위치가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변경 시에 우리 아홉 가지 시설군 찾았습니다. 항상 모의고사 오게 되면 책상 위에 또는 손표 뒷면에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예를 적어놓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성 시설군, 전기 통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을 기타 시설군이 하는데 얘를 순서로 연결하게 되면 뭐다? 자산 전문 용교 군주기. 그러면 가끔 라임 사태란 말 들어본 적 없다. 이번에 사기쳐가지고 한 땅 한 크게 하셨던데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불러주겠다고 자산 전문 영업팀이 있고 그 영업팀원에게 고객 상담과 관련된 교육 실시하거든요. 그 교육 담당하는 자가 성은 뭐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자에서 나시게 된다고 하면 서울에 기획 부동산 하는 데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끔 기획 부동산을 만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만났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사인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가 꼭 집을 사야 되겠다 또는 임대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들어오신 분들도 잘못 상대하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한 몇 달만 공부하고 개업하시면 개공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돈 벌지 않을까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예, 그런 게 서울 고속터미널이나 강남역이나 역삼역 선릉역까지 쭉 있거든요. 대신 그쪽 가가지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 분위기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뭐 사게 만들더라고요. 사라고 할 때 그때 바로 나오자. 뒤도 돌아보지 말자. 대신 그분들도 그게 또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인간관계 맺는다시고 항상 밥을 같이 먹고 이상한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아 나라도 하나 사줘야 되지 그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피해보는 일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하는 자를 뭐라 한다? 근주기. 그래서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이걸 기억하셔야만 상위 설군, 하위 설군을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문화 집회 설군에 속해 있는 것을 문종 위관이라 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문화 집회 설군의 세부 용도. 문화 집회 설과 종교 설, 유락 설과 관광 휴게 설. 얘를 우리는 뭐라 한다? 문종 위관. 그래서 조선시대 때 문종이라는 왕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관직 올랐다 해서 문종위관이라 생각하시면 얘는 문화지배설군에 속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영업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다중생활설이 고시험 말하거든요. 밥한 음숙이란 말 기억난다? 다중생활설, 판매설, 운동설, 숙박설 다 판다 해서 다이소 기억나신다고 하면 영업설군은 바로 답한 음숙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설군은 노교수의 약. 야 놀자라고 하는 앱 기억난다고 하면 그 앱을 기억하시면서 노교수의 야. 대학교에는 나이 지긋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노교수. 그분도 놀긴 놀으셔야 됩니다. 노교수의 야. 그러면 우리 이거 잠깐 봐주십니다. 이러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고 허가 받아야 되고 내려가면 신고 대상이며 우리 문종위간이라는 것 기억나십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위락설로 사용하던 곳을 이번에 교회로 바꿔 쓰기로 했거든요. 위아래로 간 것입니까? 좌우로 간 겁니까? 좌우로 갔다고 하면 이때는 건축물 내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죠. 위로 가면 허가받아야 되고 내려가면 신고 대상인데 건축물 내장에 위락설로 적혀있던 것을 이번에 교회로 바꿔 쓰게 됐다고 하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종교시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를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을 성당으로 절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걔는 종교시설로 바뀐 거죠. 얘는 제자리에 바뀐 것이죠. 변경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산 전문 용역 근주기란 말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종 위관, 답한 은숙, 노교수의 약
이 세 가지 설군이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걔만큼은 잘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 업무 설군 찾으셨죠? 여기 주거 업무 설군에는 단독택과 이때 단독택은 넓은 의미의 단독택입니다. 공동택. 그래서 우리 아연닭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공동택이고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의 단독택과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택 상가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택 시장에 살고 있는 관적 공간 이 네 가지가 넓은 의미의 단독택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것 주거물설군에 포함됩니다. 군사 및 교정시설 찾으셨죠. 그리고 업무시설 오피텔이 주거 업무시설군에 속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어제까지 기숙사를 사용하던 건축물을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면 얘는 기숙사는 공동택이었죠. 다가구택은 광해 단독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신 걸로 다가구택은 공동택이다 광해 단독택이다 광해 단독택 기숙사는 공동택 아 기재상 변경 신청이라 말씀드렸는데 아 신고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밑으로 지금 단독택에서 공동택 공동택에서 단독이 바뀌었다면 좌우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걔는 뭐 대상이다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 올해 용도 변경은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올해 용도 변경은 무조건 해놔야 된다. 그것만 잡아놓으시고 특별히 건축 절차 준용과 관련되어 설계를 필요하는 것은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 사용승인 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100 이상 사용승인마저 제외 하는 것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로서 엔드 개념이죠.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 소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 승인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올해 꼭 하실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1번 찾으셨죠? 367페이지 문제 보십니다.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 판매시설을 창고시설로. 나는 다파 눈속 기억난다. 창고는 공장 옆에 항상 창고 있죠. 1차, 2차, 3차 산업. 1차 산업입니까? 2차 산업입니까? 3차 산업입니까? 공장 옆에 창고는 1차 산업은 농업이고요. 2차 산업은 공업. 그 공업의 가장 대표적인 용도가 공장이고 그 공장에 생산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창고이면 걔는 산업 등의 시설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그러면 판매설은 영업설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가 창고인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올해 나올 거거든요. 항상 시험지 옆에 또는 책상 위에 뭐 써놓는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적어놓고 시험 문제 보시면 잘 맞추실 겁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아니지만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숙박설. 숙박설은 다판 운숙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얘도 영업설군에 해당되고 얘를 위락설로 용도 변경한다. 문종 위관이죠. 자산 전문 영교 문화집회들이 상위실군이거든요. 아 제가 칠판에 적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시설군 9가지 자산 전문 영교 건축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 보셨던 숙박설은 어디에 속한다? 영업설군. 위락설은 어디에 속한다? 문화집회설군. 문종위관이란 말 기억나시면 다판운수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하위설군에서 상위설군으로 용도변경했기 때문에 얘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장례시설, 장례시설을 종교시설로. 장례시설은 우리 납골당이라는 곳, 화장터라는 게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보일러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걔는 어디에 관계되어 있다? 화장터에 보일러 있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업등의설군에 속하는 것이고 종교설은 문종위관이라는 말 기억나시겠다고 하면 얘는 문화지폐소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얘는 신고 대상이죠. 그리고 의료시설 보게 되면 노교수의 약 기억나십니까? 교육복지소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은 노교수의 약 같은 시설군이죠. 같은 시설군의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상 변경신청 대상이죠. 허가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미어물입니다. 일종 근린생활설을 업무시설로 일종 근린생활설은 근주기 근에 해당되거든요.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 해당됩니다. 칠판 보시면 근린생활설에서 주거 업무시설인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상위설에서 하위설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얘는 신고 대상인데 혼자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지금 못한다. 지금 못한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패턴이 계속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아홉 가지 설군 목차대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위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좌우로 바뀌면 기재상 변경신청 대상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문 문종기관입니다. 영 밥한 음식입니다. 교 노교소의 야 이 세 가지를 꼭 무조건 정리해놓습니다. 어차피 시험 나오게 되면 이 세 가지 토대로 해서 문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걸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잘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1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2번 그냥 지나가시고 잠깐 예, 5번 잠깐 봐주십니다. 5번 찾으셨죠? 근데 지금 368페이지와 369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풀 수 있는지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풀리는지 올해 무조건 용도병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풀어주셔야 되고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 나왔던 5번을 함께 보십니다. 찾으셨죠? 얘만 보고 쉬었다 할 겁니다. 건축적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에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병원은 어디에 속한다? 아무 생각 없다. 의료시설이거든요. 병원은 병실 있는 것으로서 의료시설입니다. 서점은 근린 생활시설이거든요. 요즘 나는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혀에서 뭐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은 주택가 주변에 항상 있어야 될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시설에서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교육복지소군에서 칠판 보시면 교육복지소군에서 어디로? 근린 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얘는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1번입니다. 갑이 용도 변경 위해 건축을 대손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갑이 용도 변경 위해 건축을 대수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우리 용도 변경과 관련된 우리 한 장짜리의 설계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동그라미 번에 설계는 박스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용도 변경 중에 무엇 대상으로 우리 방금 보셨는데 허가 대상으로 바닥 면적합 얼마? 500 이상일 때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그 바닥 면적합 얼마? 100 이상일 때 용도 변경 마치면 안전하게 공사했는지 확인고자 뭐 받아야 된다?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 승인 대상 중에
그 바다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엔드 개념입니다.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수선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 대수선 아닌 공사를 했다고 하면 안전에 문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 충족했다고 하면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 서정원의 온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대상입니까? 신고 대상입니까? 아무 생각 없다. 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노교수의 야 교육복지시설군이거든요. 그리고 서점은 하루라도 책 안 보면 안 된다. 근린 생활시설군이라면 병원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고 저 신고 대상의 경우는 설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허가 대상으로 500 이상일 때 신고일 때는 설계 도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제발 없다라고. 그래서 1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번 자체가 왜 틀렸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익숙해지시면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건설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지금까지 우리 뭐 했습니까? 신고. 다시 일부 보시면 맞지 않습니까? 예,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이것? 그래도 잘 모르지만 천천히 나가십니다. 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되고 서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상위시설에서 하위시설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얘는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없다. 요즘 건물 한 동에 둘 이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원 같은 건물처럼. 그게 복수 용도입니다. 끝에 없다를 말해 나오게 되면 19번 틀린지 뭐 복수 용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갑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준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근데 근린생활설은 아무데나 다 만드는 거죠. 특히 1종은. 2종 근린생활설 건축하지 못하는 곳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생활설은 만든다 못 만든다. 예, 우리는 건축제한 기억 안 난다. 제가 항상 부탁드렸던 게 단독택 못 만드는 곳,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아파트 건축 못하는 곳, 그리고 1종 근린생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한데 2종 근린생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집이거든요. 조용한 주택가에 술 먹고 다니는 분 계시면 안 된다 해서 전용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생활 건축할 수 없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법령상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학교 못 만드는 곳은 어디 봐? 전용공업 예, 그거는 그거고 지금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매칭이 안 되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준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대신 우리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준주거지역에 병원을 유락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유락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까? 상업지역에만.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병원을 유락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 불가능? 제발. 유락설은 어디에만 만들 수 있습니까? 준주거지역인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해 지금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 제한까지 접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유라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준주거지역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병원 5층짜리 10층짜리 병원이라 할지라도 얘를 유라설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피난용 쓸 수 있는 광장, 피난용 쓸 수 있는 광장 가로 해놓습니다. 옥상 추놓습니다. 옥상 광장은 5층 이상 건물부터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라면 1층에 이 건물에 화재 발생하면 그냥 문 열고 조용히 나오면 되죠. 2층에 계신 분은 층고가 4m이기 때문에 잘 뛰어내리면 됩니다. 3층에 계신 분은 몇 m 높이 계신 겁니까? 8m 높이 계신 겁니다. 바닥 기준으로. 좀 더 잘 뛰어내리시면 되죠. 4층에 계신 분은 이제 12m이거든요. 그때는 뛰어내리기가 참 애매하긴 애매하지만 이 4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개층만 빨리 내려오면 건물 밖으로 잘 뛰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층 이하의 건물에는 옥상에 광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옥상 광장은 몇 층 이상부터? 5층부터. 옥상 광장 실내상은 몇 층부터? 5층부터. 그래서 4층짜리에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이런 형태로 요즘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장 최근의 문제 형태인데 앞에 거 다 보실 거죠? 아니, 건너뛴 용도 변경은 보실 거죠? 감사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